안녕하세요. 초록 수밀입니다. 오늘은 종이꽃 분갈이 해주면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. 근데 이 종이꽃은 좀잘 죽어요. 물을 말리면 우선 이렇게 입장이 작고 이제 연약한 애들은요. 한번 물을 말리면 그냥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어서 조금 물이 좀 저도 물잘 주는 편인데요. 물을 좀 내가 힘들다 싶은 분들은 좀큰 분에 심어주셔야 돼요. 요 아이는 그래서 제가 한 1.5배 큰 요 분에다가 이렇게 옮겨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마사토가 많이 섞인 굵은, 마사토가 많이 섞인 흙을 이렇게 반 정도 채워줬고요. 참 그래요. 식물들이 배수가 잘 돼야 되고 물 말리면 안 된다.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는 물 주는 걸 좋아해서 거의 뭐 엄청 마사토를 많이 섞었어요. 여기다 그래서 바로 그냥 그대로 옮겨주려고 해요. 스트레스도 안 받게. 짜자자자잔. 어우, 축축하네요. 위에 어머, 꽃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머, 아까워. 근데 이 꽃이 이 종이꽃이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나서 종이꽃이라고 불리는데요. 그냥 그 드라이플라워 요거를 말려가지고 드라이플라워로도 많이 그 사용이 되고 있어요. 이 종이꽃이 요 아이를 거꾸로 뒤집어서 말리면은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. 그대로 이뻐요, 그대로. 그래서 꽃말이 영원한 사랑. 이게 변하지 않거든요. 말려가지고 이렇게 노란색 하얀 색깔이 안 변하고 이렇게 그냥 이대로 이렇게 말라버려요. 그래서 영원하다, 그대로 지속된다. 꽃말이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에요. 꽃말도 참 이쁜 것 같아요. 지금 봄이고 꽃이 펴 있기 때문에 영양제를 이렇게 한 수저 영양제를 뿌려주겠습니다. 잘 죽는다고 해가지고요. 조금 한 달이라도 펴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런 마음으로 지금. 지금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어요. 근데 옛날부터 한번, 키워보고 싶었고요. 이뻐가지고. 바스락바스락 이런 소리도 신기하지만 종이꽃이 이게 참 생긴 게 귀엽게 생겼잖아요. 그래서 예전부터 한 번쯤은 꼭 키워보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하은에 갔다가 마침 있길래 구입을 하게 됐어요. 뭐, 단년생 식물은 아니고요. 어차피 1년생이라 한 9월, 10월 되면, 이게 말라가면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. 뭐, 그때까지만, 잘 키울 수 있을까? 저는 한 6월까지만 잘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잘 키울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. 물주기가 참 어려운데 겉이게 말랐을 때 흠뻑 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적정 온도는 8에서 20도. 노지 월동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는 베란다에서는 안될것 같죠? 네. 원래는 4월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한 7월에 꽃이 펴서요. 9, 10월에 씨앗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음 해에 이렇게 심어주면 계속해서 이제 번식되면서 키우는 거죠. 근데 이게 씨앗이 워낙 작고 제가 씨앗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한두 달 예쁘게 꽃을 볼수 있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귀여운 이런 그 장식이 있어가지고 이거 다이소에서 산 건데요. 너무 귀엽죠? 이렇게 하나 꽂아줬어요. 이렇게 예쁘게 한번 열심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예뻐요. 네,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